아니 대부인마님,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? 워라가 흥왕사로 아니 가겠다 하였단 말씀이옵니까? 그렇다네.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더군. 내가 보기엔 말일세, 둘이 정이 아주 깊은 것 같아. 남매의 정이 아니라 남녀의 정 말이야. 그렇사옵니까? 그래, 생각해보게. 김준희는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싸웠고, 또 그 아이는 아니 가겠다고 하네.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는가? 워라는 김준이란 아이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야. 하오면 어찌하시려는지요? 어차피 내가 돌보아주려고 하였던 아이야. 함께 있게 해주어야지. 아예 재금을 내어주어야겠어. 재금이라니 딴 살림을 말이옵니까? 그만한 나이들도 되었지 않은가. 격구를 통과한 가병들은 나름대로 한 살림을 허용하게 되어 있어. 왜 아니 될 것도 없지 않은가. 참모 자네가 찬찬히 준비를 해보게. 아, 예. 알겠사옵니다, 대부인마님. 워라야, 나다. 아까부터 다 보고 있었다. 이야, 이곳에 오고 나서 얼굴이 훨씬 더 좋아졌구나. 예, 워라야, 이제 짬 좀 내어줄 수 없겠니? 어서 약을 가져가야옵니다. 어허, 아 내가 언제서부터 너를 지켜보는 줄 아느냐. 얘야, 짬을 좀 다오. 장난으로 이러는 게 아니다. 내가 말이다, 너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이 속이 타기 시작했다. 공자님, 이러지 마시옵소서. 어서 가야옵니다. 얘야, 진심이다. 짬을 좀 다오. 우리 얘기 좀 얘야! 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게냐? 약사발을 깨지 않았느냐? 송구하옵니다, 참모님. 명심하거라, 워라야. 내 진심을 알 날이 올 것이다. 저 공자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. 어서 약을 다시 다리거라. 예, 참모님. 어쩌자고 또 이곳에 왔사옵니까? 아휴, 이러다가 형님이 경 한번 치겠습니다. 이보게 아우, 내 그동안 수많은 계집들을 희롱하면서 살았지만 이번만은 아니었어. 나 워라를 색시로 삼을 생각이야. 아니 형님, 어차피 우리 형제의 어머니는 천안 출신이야. 모두들 창객 출신의 자식들이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걸 모르는가? 내가 그 아이를 색시 삼는다고 뭐가 잘못되었는가? 어서 가십시다. 이제 저 아이는 곧 흥왕사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? 잊어버리세요, 형님. 어서 가십시다. 아버님께서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, 형님.